3표 개혁 한번 간단히 그 3표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게 20여 년간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예. 예, 보니까 국회의원 수가 우리나라 너무 많아요. 네. 그 보니까 그 미국은 63만 명당 유권자 63만 명당 한 명인데요. 우리나라는 17만 명당 한 명이거든요. 네. 그 미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한 82명이면 됩니다. 네.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300명이라 해가지고 숫자 많다가 일 잘합니까? 맨날 싸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자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된다. 네.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. 네.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게 하면서 왜 정치인들은 허리띠 졸라매지 생각을 안 합니까? 네.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비례대표 폐지. 비례대표 폐지. 예, 이게 제가 내건 1패 공약 네. 1호입니다. 1호. 그렇죠. 의원수를 줄여야 된다. 네. 지금 이게 안 되면요, 자칫하면요, 국회의원수를 들어보시죠. 야당에서는 30명 늘어야 된다, 60명 더 늘어야 된다, 이런 네. 입장이 있잖아요. 네. 그 말도 안 돼, 미친 소리 아닙니까? 이러다 4,500까지 가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거기에 또 우리 이쪽은 또 같이 또 가만히 있어요. 네. 왜? 초록은 동색이잖아. 가재는 개편이고. 예. 그 이게 안 되죠.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된다. 47석이거든요. 네. 비율을 치면 15% 좀 넘습니다만 네.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. 네. 두 번째가 뭐냐면요.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거짓말하고 가짜뉴스하고 또 체포돼야 되는데도 체포 안 되잖아요. 네. 왜 그렇습니까? 불체포 특권 때문이죠.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 때문에. 네. 이거 왜 일반인들은 죄지면은 바로바로 불리가잖아요. 왜 국회의원이라도 그걸 갖다가 용납이 됩니까? 안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국회의원들 이걸 네. 폐지하자. 네. 이게 2패입니다. 2패. 네. 세 번째는 뭐냐면요. 정당에서 맨날 싸우면서도 네. 왜 싸우느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.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싸울 생각만 하는 거예요. 네. 네?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왜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를까 하니까 한 해에 보니까 자그마치 수백억씩 그렇죠. 정당 국고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. 그런데 네. 이게 20년간 한 번도 감사받은 적이 없습니다. 말이 됩니까, 이게? 그건 몰랐습니다. 작년에 제가 감사원 원장한테 네.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에서 왜 정당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양정당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느냐 네. 하고 제가 따져 묻었거든요. 네. 이게 아마 정치인 중에 제가 최초일걸요?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찾아야 되지요.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. 네. 정당 국고 보조금을 폐지해야 된다. 네. 이게 막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맨날 싸우는데 어찌 보면 그게 익숙해져 버렸단 말이죠. 네. 왜, 아니,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까? 맞죠? 네, 그렇습니다. 맨날 싸우는데 왜 돈을 줘야 됩니까? 예? 국민 여러분. 예? 그래서 저는 그게 세 번째거든요. 네. 그 정당 국고 보조금을 폐지하자. 네. 그러니까 첫 번째 비례대표 폐지. 네. 두 번째 국회의원 면책특권, 불체포특권 폐지. 세 번째 정당 국고 보조금 폐지. 이게 합쳐서 3패 개혁 운동입니다. 아, 당이 힘이 쫙 빠지겠네요. 그래서 이걸 우리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진정한 개혁을 원한다면은 이거 안 하면요. 우리 정치 이거 후진성을 면치 못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걸 네. 제가 한 20여 년간 의정 활동 하면서 네. 제가 느꼈던 네. 이건 꼭 개혁해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.